자, 반갑습니다. 이야. 어머. 어? 정빈씨가 지금. 이야. 자, 요게. 밥이 어딨어요? 잠깐만. 자, 요게. 밥이 어딨어요? 잠깐만. 밥이 요 안에 담겨 있어요. 아. 밥이 안에 담겨 있고. 밥에 먼지 들어왔어요. 아니요, 이거 돼지고기예요. 아, 네? 진짜? 돼지고기를 싹 말려가지고. 이게요? 양념을 해서. 신처럼 뽑아낸 거야. 말도 안 돼. 이게 돼지고기야. 아, 중국에서 쇼핑. 어, 근데 저게 기름기가 쪽 빠진 단백질 맛? 오. 아, 약간 말렸나 봐. 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아, 이거는 육포를 약간 젤리 형식으로 만든 육포. 아, 이건 뭐야? 반이에요? 여기 속에 햄 직접 만든 햄? 맛있겠다, 이거. 베트남 전통 햄. 그래서 저걸 반찬처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내 이렇게 우리... 쫙 다 떠서 먹는 거예요. 왜? 불래? 내가 왜, 보내주는 거야. 맛있어. 이건 알약량은 나름 좀 든든한 맛도 있고. 마늘 맛있다. 네, 쫀득쫀득하고 마늘 맛있어. 마늘 강력 추천. 그 저 거리 오토바이 소리, 사람들 소리, 막 시장 흥정하는 소리. 정말 현지 느낌 빡. 명동 길에 파는 노랑 수수. 하얀 아니고 하얀 찰옥수수 있잖아. 강원도 찰옥수수.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식 전주비빔밥이야. 그거가 고명이 다 있는 거야. 베트남 햄, 베트남 계란튀김, 돼지고기 말린 거, 뭐 소세지 이거를 입맛대로 DIY로 해먹는 그 매력이 있어. 태국의 스티키 라이스랑 달라. 그러니까 홍콩이나 태국 스티키 라이스는 정말 쫙끈적하고 예전 썸에 나오는 연잎을 싸진 거는 고기가 들어도 짭짤해도 마무리가 달잖아. 그래서 뭔가 후식 느낌인데 얘는 왜 후식 그래. 느낌이냐면 우리 오곡찰밥하고 돌솥밥의 중간 정도의 찰기야. 맛있어. 야 이거 되게 맛있어. 싹 들어. 베트남식 풍문. 아 나 저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그것도 맛있잖아. 저 맛있죠. 감사합니다. 진짜.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까만?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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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까만. 까만. 두유보다는 자, 조금 우유와 두유의 중간 정도. 자, 할머니 잘 오셨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어? 두유인데? 어, 소야밀크, 콩물. 어머어머, 원샷이다. 이거 원샷. 원샷이다. 아니, 저 목에 힘줄 봐봐. 괜찮아요? 우리 거야. 원샷한 우리 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이거 너무 맛있어요. 국물 맛있어. 이게 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아, 만동이 500원? 쌀국수가 여기에 풍전 길가다가 딱 먹는 게 3만동. 이게 모든 고명이 다 올라간 건데 4만동이면 2,000원? 2,000원. 완전 4만원이 아니고? 쌀국수보다 500원 더 비싼. 어머, 맛있겠다. 이거 오빠 코코아야? 응, 이거 코코아, 이거는 커피. 감사합니다. 땡큐. 와, 아, 포토타임이 있어야 돼, 여기는. 미리 보시고, 호호호호호호호호. 자, 맛봐야 돼, 맛봐야 돼. 경건한 마음으로. 자. 환상이지. 미쳤네. 끝났어. 끝! 여기서 끝내도 돼, 이 정도야. 아니, 뭐, 아, 나 무슨 말 했다니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야. 여기서 끝났어. 오빠 진짜 날린 게 아니라 생과육이야. 생과육. 오빠 진짜. 뭐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게 뭔가. 아 이게 아니, 뭔가. 존경을 표현한 거야.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야 이거는 뭐 생크림에다가 과육? 아니. 생과육. 이 하얀 게 코코넛 크림이야. 코코넛 과육 잘라주는 거 너무 좋아. 저 원래 코코넛 워터도 되게 좋아하고 아유 그게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커피에다가 이걸 얹을 건 생각도 못했어. 이거는 위에 아이스크림 얹는 거랑 차원이 달라. 단 거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 한 잔 먹어. 난 저기에 여기서 월세, 먹어야 돼. 여기서 월세 얻을까 봐. 매일 먹어야 될 것 같아. 나 오빠 한 입 먹어볼래. 어 이거 먹어봐. 이거는 커피 대신에 코코아를 넣은 거야. 먹어봐 먹어봐. 이것도 맛있어. 이건 또 다른 맛이야. 진짜 또 다른 맛이지. 어, 이건 애들도 너무 좋아하겠다. 너무 잘 먹지. 우리 애,
은유리하고 은우 와가지고 이거 하나씩 해. 애들도 너무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요. 나 지금 이 시간에 쌀국수 먹을래? 얘 먹으려면 얘 먹을래? 여자니까 안 먹고. 반미라! 반미라! 반미. 지금 목소리 들었어요? 반미라! 너무 반가운 거야. 반미라! 반미. 아, 영경아 씨 예술이다. 아침에 사갖고 왔어요. 저 맛있는 집 가야 되겠다. 반미도 현지인 반미 맛집 있잖아요. 줄여서 네. 그 안에 소금을 다 채워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5분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따뜻하게 또 굽는 여기에 거예요. 여기에 바게트는 쌀 들어가 있어서 훨씬 맛있잖아요. 소화도 잘 돼. 무슨 맛이에요? 맛? 고수가 들었습니다. 아, 고수 많이. 네, 많이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오빠 최고예요. 그리고 하노이 왔으니까. 아, 그럼. 하노이 왔으니까. 하노이 맥주! 아! 나 너무 좋아해. 아, 저거 너무 잘하시네. 최고죠? 아, 나 이거 엄청 가고 싶어. 나도. 저는 못 마시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내고 싶어요. 아, 이 소리. 잠깐만. 이 사운드. 오 마이 갓. 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센스쟁이다. 하나, 건배. 저 맥주 못 마시는데 저날 마셨다니까요. 아, 언제 평소에 내가 베트남 닌빈 배 위에서 맥주를 다 마셔. 감사해요, 오빠. 괜찮아요? 네. 오빠 갑자기 잘생겨 보여. 마지막 날까지 기대해. 진짜? 근데 이 반미가 얼마예요? 1,500원. 1,500원이야? 오늘 이렇게 네 명이서 온 가족이 먹어도 6,000원. 그러니까 꼭 갈 때 사가지고 가세요. 배에서 먹으면 최고라고. 대박! 로우! 아, 자랑스럽다! 와,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물기. 어사파하고 고기 완자로 만드는 거하고. 네, 성시윤 씨 말대로 진짜 그냥 맛있어 보이네요. 네. 그냥. 왜냐면 감칠맛이 다 들어있잖아요. 네. 오징어, 새우, 조개가 다 감칠. 육수는 고기에다가. 육수는 그냥 그 보통 허브랑 해가지고 본인들이 만들어낸 거고요. 한 다섯 명 가서 먹어도 35,000원 정도? 이야, 대박이다, 여기. 딱 여기다 그냥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그거. 그거 넣어. 심지어 건강식이야. 자,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 가지염. 야채도. 아, 이거 너무 좋아요. 그냥 이 정도씩 해가지고. 무한 리필. 무한이에요? 야, 맛있겠다. 야채는 계속. 어머, 얘, 언니 얘 봐, 어떻게. 어머, 최은경이야. 왜 이렇게 길어? 몇 개만. 두부. 프라이드 두부 페이퍼. 아, 나 말린 두부표 한 40장 먹는 것 같아. 저거 진짜 맛있잖아요. 요거를. 아, 이거구나. 이거 사가야겠다. 요거를 조금 더 넣고. 어, 저희가 샀어요. 너무 맛있어. 줄 서야 돼. 아우, 국물 예술이다. 예술이야. 이거 더 넣어도 되겠네요. 더 넣어도 돼. 오늘 완전 얼큰하게 한번 가볼까?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아. 소스를 만들어 놓을게요. 짜잉을 짜요. 그 다음에 고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다 찍었어요? 고기요, 고기. 너무 맛있어. 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다가 뭐예요? 응원. 응원. 너무 담백한. 우리나라 입맛 잘 맞는데. 국물 좋아하는 거. 아, 국물 땡길 때. 아, 그냥 막 그리고 뭐예요, 그냥. 아. 아니, 작은 거 드세요, 작은 거. 유부 같아. 아. 얘가 국물을 먹어서. 어육포 같은 느낌. 그렇지, 얘가 국물을 쭉 빨아들이니까. 어. 여기는 야채 추가 무료. 그? 야채 추가 무료. 야채 값이 얼만데? 가성비 짱이야. 아, 나 가야겠네, 경환이 형 만나러. 오빠, 이 국물에 면 넣지? 라면사리인데. 왔어. 아, 이게 라면이야? 저 좋아하시죠? 라면사리? 라면사리인데, 저, 어? 저 면은 생라면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오. 저 너무 맛있어. 너. 아, 귀여워. 혹시 짱라면 먹어볼래? 짱면. 이게 얇아서 조금만 먹어봐. 우리는 이렇게 라면 사리를 넣어줘야. 이거 그거잖아. 우리 아들 먹는 일본 그거 이거 있어. 라면 맛있어. 고구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 한 박스 사왔어요. 오늘 안 갖고 왔어요? 다 먹었어요. 보내줄게요.
새우 맛도 있고 소고기 맛도 있고 닭고기 맛도 있고 종류별로 다 있어요. 아 새우 맛 제일 맛있어요. 새우 맛 진짜 새우 맛. 초강추. 야 이 라면은 왠지 살 안 찔 것 같아. 오. 하노이 왔으니까 하노이 보드카를 한번. 그렇죠. 대박이에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건 뭐예요? 하노이 와. 로컬 보드카. 드셔보시죠. 하노이 보드카. 어떻게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네. 집에 영상 통화하셨어요? 네네. 애들 다 자요 이제. 이제 제가 한 잔 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아니 난 술을 못 먹는데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 아, 나 깜짝 놀랐어. 자, 시원하게 이제. 자, 받으시고. 네, 짜임을 짜요. 아, 근데 맛있어. 잔뜩 넣어야 돼. 저걸 현지 사람이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베트남 젊은이들 저렇게 먹어. 아, 그래, 나 너무 좋아. 자. 오늘 산에 올라가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오늘 요거로 우리 정리 깔끔하게 할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자.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좋아할 때가 아니야. 자,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아. 어머님들, 술 못 드신다면서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으면 안 돼요, 어머님. 이게 맛있으면 색소수가 올라가거든요. 아, 이게 되거든, 이렇게 되거든. 누가 이렇게 사탕물을 갖다 놨어. 어머님, 보드카는 없어요. 현장 괜찮으시겠어요? 아, 예, 예. 음식 프로 내가 맛대맛 5년을 했는데 그중에 원 오브 베스트가 박달대게, 영덕에서 막자방어 박달대게를 넣은 라면이었거든요. 아. 얘가 이겼어. 제일 맛있어. 이제 파인애플. 아. 조금. 고추도 넣어서 먹어야겠다. 오이. 어, 고추 너무 좋아. 그래서 그대로 예쁘게. 베트남 입장에서 먹는 월남쌈, 그 눅눅해지는 애가 아니라. 아, 저렇게 나쁘니까. 맛이요. 그렇게 되죠, 저렇게. 아, 그렇네. 맛있게. 이것도 먹자, 이거. 그래서. 왜? 너무 맛있어. 어, 어떡해. 왜? 아, 나 마음이 급하네. 아, 나 어떡해. 아, 나 가위 발라. 어떡해, 여보세요. 나 어디 너무 급해. 여보세요, 너무 맛있어. 됐어. 얘다가 요거를. 이걸 이렇게 넣고. 어머, 새우. 새우를 넣고. 어머. 요렇게 나랑하지. 당신들 이미 셰프야. 어머, 어떡해. 나 어떡해. 너무 욕심이 많아. 사이즈 괜찮지? 어, 제가 조심해서. 조심하죠. 네네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어머 세상에. 그렇게 싹 말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 와 잘 맛있네. 뭐라고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우리 파전 기간이 아니고 누룽지와 그다음에 크리스피하게 구운 신 피자. 그거 먹어도 맛있네. 그거 중간 정도. 이 방송 보기 힘드네요. 그쵸. 너무 맛있었어. 그쵸, 그쵸. 이거 맛있다. 맛있겠다. 호흡하고 싶은데. 이제 반죽 많이 줄 거야, 집에서. 오늘 이거 먹고, 공항 가는 길에 마트 가야지. 가서 가야지. 다 샀어요, 제대로. 제대로 다 샀어. 저희 광고 친구.